트루먼쇼야. 맞아, 맞아. 아내보고 지능이 낮다고 막말하는 남편. 우울해서 제가 진짜 지능 낮은지 좀 봐주세요. 남편이 맨날 저한테 지능 낮다고 하면 저를 무시해요. 하대하고. 페트병에 끓인 물을 담고 티백 넣으려고 했는데 페트병이 녹음. 페트병이 열을 가하면 녹는다는 걸 몰라?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저번에 자기도 편의점 얼음컵에 뜨거운 커피 넣었잖아. 아니, 그건 얼음 위에 부은 거잖아. 아, 됐다, 됐다.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 둘은 사랑이 없네. 이 둘은 일단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으면, 아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이, 진짜. 이 행동 자체가 웃기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피식거려.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후라이드 치킨이 남아서 프라이팬에 데우려고 했대요. 근데 탈것 같아갖고 너무 퍼석퍼석하길래 프라이팬에다가 할때 물을 좀 넣었대. 그래서 아니 물을 왜 넣어? 차라리 기름을 넣어야지 치킨 눅눅해지잖아.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물 붓고 후라이드 치킨을 끓이는 사람이 어딨니? 어차피 열에 물은 날라가서 바삭해지잖아. 너 경계선 지능장애 검사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근데 이건 솔직히 경계선 지능장애가 맞는 것 같은데? 경계선 지능장애가 뭐냐? 장애인, 일반인, 그 사이에 애매한 그 경계선에 있는 IQ 90 정도 되는? 70에서 90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그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하던데? 근데 이거는 경계선 지능장애가 맞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경지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와이프분이? 집에 햇빛이 너무 들어와서 뜨거우니까 커튼을 쳤어. 더운데 커튼을 왜 쳐? 커튼 치면 보온 효과 있잖아. 남편이 이때 무시해. 왜 그래? 아, 너 지능이 너무 낮으니까 너랑 대화가 안 돼. 근데 이거는 좀나 같은데? 이거 뭔가 나랑 사귀었던 사람이 글 올린 것 같은데? 나 이런 적이 있었거든. 너무 멍청해가지고. 이거 나 아님? 삼겹살 기름 뜨거운 걸. 아. 삼겹살 이거 기름 남은 거 그냥 하수구에 버릴게.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퐁퐁을 섞어갖고 하수구에 버리면서.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왜 화내? 뜨거운 물은 왜? 아, 지능 낮은 거 티내지 말고 그냥 말을 하지 마. 계속 지능 얘기를 하네. 오늘 빨래해. 비 오잖아. 비 오는 게 왜? 아, 진짜 지능에 문제 있냐? 연애 때는 장거리라 이 정도일 줄 몰랐대. 진지하게 IQ 검사, 지능 검사 등을 권한다. 아내는 계속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음. 이게 이제 그 답답한 사람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의 그 간극이 있어. 근데 이거를 웃으면서 설명해 주기에는 남편이 딱 그거 같아. 그냥 허용 범주를 넘어선 것 같아. 한심한 거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지금 여성분도 억울해 갖고 글 쓰면서 연애할 때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도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 느껴질지도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지. 모르면 알려주라고? 모르면 알려주는 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계속 모르는 거를 언제까지 알려주길 바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는?
아니 여자애들 유리 뜨거운 거 차가운 물에 닿으면 터지는 거 모르는 애들도 많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솔직히 뭐 미국의 수도가 어디야? 우리가 뭐 장난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미국의 수도가 어디야? USA 뭐 약자가 약자 설명해봐. 어, United 뭐 그거 있잖아. 그거랑 뭐 영어 100 해봐. 텐텐 이랬던 애 있어. 진짜 정말 다 찍고 텐텐. 그거 들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뭔가 약간 경지가 의심이 되더라고. 웃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실화야 텐텐. 그리고 또 있어. 쌍기역. 쌍기역 보고 끼역이라 그래서 끼역. 끼역. 미친 거 아님? 그러면서 빠게. 싸대기 마려 안 마려. 끼역이라 그래서 끼역. 알려줬지. 100, 1000, 10,000, 밀리언, 10 밀리언, 빌리언.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예. 네. 끼역은 귀척이, 아니 귀척이 아니라 진짜 끼역이라 그랬다니까. 아, 옛날 생각나네. 아, 이거 PTSD 온다, 나 이거 약간. 나 이거 약간 PTSD 옴. 진짜 이랬던 사람 만난 적 있어갖고. 경지가 의심돼. 진짜 그때 보면 경지가 의심되겠네. 몰랐지. 그런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지. 그 맞춤법.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지 않음? 안 해도 돼. 이런 거. 그냥 난 맞춤법은 지적 안 해.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모를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모를 수도 있지 당연히. 말대로는 문장대로라면은 모를 수가 있는데, 그 모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존나 뻔뻔한 거임. 상식은 어디까지일까라고 하는데, 이제 글쎄. 아 근데 진짜 너무 멍청하면은 좀 솔직히 정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한 번은 맞춘 적도 있어. 뭔가 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유명한 썰 있잖아. 고딩 때 경계선 지능장애 친구가 있었는데,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말이 좀 흔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좀 퍼지게 된 그 계기가 이거였다고 봐. 경지라는 게 크림빵이잖아? 근데 이거 보고 어릴 때 18년 동안 크라이빠이로 알고 있었던 애가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크라이빠이로 읽히는지 아직도 모르지만, 크림빵이라고 골백번 설명해줘도 크라이빠이가 맞다고 빡빡 오기더라. 결국 검색까지 해서 알려줬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크라이빠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때는 경계선 지능이란 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덜 떨어진 놈인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알게 되고 특징 검색해봤는데 소름돋게 일치하더라. 정통 크림빵 크라이빠이.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경계선 지능장애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한 가지를,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장애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간대. 자신한테 답답하고 자신한테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일머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한 군데에서 일을 못해. 두 달을 못 버텨. 한두 달이면 다 간도. 다 해고 통지를 내려. 일머리도 없고 어리버리하고, 그러니까 늘지를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경계선 지능장애인 사람들이 서로 이제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곳도 있고 막 그래. 글들 보면은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거를 앓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이게 장애인이면은 뭐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 장애인 혜택을. 존나 억울한 거야.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는 그 경계선 지능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이게 ADHD랑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나는 들었어. 의학적으로. 집중력 엄청 흐트러져 있고 말귀 잘 못 알아듣고 그런 거. 딜레마 같은 거지. 그렇지. 일단 아내가 지능이 낮은 건 맞다. 검사받을 생각도 치료할 생각도 없고 조금만 본인을 지적하면 맞는 말도 모욕적인 말이라고 꼬아서 듣고 있음. 공감. 이해능력도 지능의 일종이라는 말 알죠? 아내는 전반적으로 지능과 뇌 모든 기능이 떨어진 상태예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경지였던 여자친구를 나도 만난 적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나는 맞췄어. 실화인데 이거 맞췄어 나는. 뭔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대답을 아예 안 해버려. 그리고 말 끝을 계속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딱 캐치했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 야, 너 혹시 장애인이? 그 경계선 지능장애 뭐 이런 거 아니야? 얘기했더니 맞대. 펑펑 울었었대. 병원 가갖고 그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자기 아직 의심이 되더래. 주변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맞췄어 나는. 리얼로 맞췄어. 그럼 헤어졌지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 그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은근 있을 거야, 여러분들. 집중을 너무 못하더라고. 아무튼 뭐 넘어가고. 신세경은 사기지. 신세경 보고 이제 연예인들 약간 뭐 그런 거 그 음식점 차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외국 가서. 저 여자 진짜 피부도 좋다. 진짜 이쁘다. 저 여자 너무 이쁜 거 같아 자기야. 잘 모르겠어. 화장을 해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정찬성이 개체량 12시간 전에 7kg 감량하는 방법. 야 진짜 격투기 선수 미쳤더라. 감량하는 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찍은 사람도 있더만 하루 만에 10kg 빼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24시간 안에 10kg 빼기.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쫙 빼버려. 73.5kg에서 12시간 안에 7.3kg 감량을 해야 된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개체량 12시간 전에 온몸에다가 발열 크림을 발라. 그러면 이제 발열 크림이 이제 몸에서 이제 열을 자꾸 발생하게 만들면서 땀이 나게. 그 다음에 바로 뜨거운 물로 풍덩해가지고 반신욕 이상해. 몸 이제 얼굴 빼고 다 담궈버려. 탈수가 나게끔 계속 땀샘을 개방해주고 계속 찝찝하고 덥게 만드는 거야. 그 상태에서 열 손실을 막을 은박지 플러스 담요, 땀방울 1g까지 쥐어 짜내는 중. 이게 전부 땀이야.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빼버리는 거지. 굉장히 위험해 보여.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마지막 간이 사우나까지. 66.2kg으로 통과하고 급하게 빠진 걸 빨리 채우기 위해서 고열량으로 식사하고. 얼굴 봐봐. 좀비, 진짜 코리안 좀비 그 자체다. 진짜 좀비가 돼버렸다. 언데드 그 자체네. 인터넷 많이 하는 애들의 특징. 인터넷 많이 하는 애들은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나 인터넷 글 조금 읽은 거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척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유행어 쓰고 놀고 화내고 위로하고 그런다. 뭐만 하면 헤어져라, 그만해라, 자퇴해라, 남의 고민을 쉽게 대답하고 계획도 없이 막 사는 게 멋있다고 말한다고.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가라는 내용이네. 바로 반박해 줄게. 책을 읽는 것과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유튜버야. 전문적인 지식,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런 정보를 다 취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왜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만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듣고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차이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인터넷 한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매도하는 이게 좀 뭔가 일가라는 것 같지만 개소리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응? 그렇지 않아? 이런 거 보고 나서 무슨 인터넷 한 사람들 다 병신으로 취급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문제긴 해. 이건 나도 공감해. 헤어져라, 그만해라, 자퇴해라, 남의 고민에 쉽게 대답한다고. 이거는 조금 문제. 그 뭐냐면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취합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약간 좀 편향적으로 바뀌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를 좀 경계해야 돼. 앤드류 테이트 같은 그런 영상 계속 보는 새끼들이 제일 문제야. 그 빡빡이 새끼가 얘기하는 것만 자꾸 무슨 뭐 진짜 자기 신념인 것 마냥 그것만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나는 경험도 쌓여야 된다고 봐. 이런 지식을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은 어쨌건 자기의 어떤 경험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거거든. 요즘 롯데월드 알바 외모 누군데? 오 진짜 이쁘신데? 와 일반인이야? 아 유나? 유나가 누구야? 있지? 있지가 누구야? 돌그룹이요. 난 있지 저기밖에 모르는데. 그럼 부쌍? 걔가 제일 이쁘던데.
권은비 소속사에서 저기 공지 고소 공지 떴네. 성희롱,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권은비한테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악의적인 게시물들. 권은비 그 성형 전 이제 사진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올리고 이런 애들이 좀 타겟이 되려나? 근데 어쨌건 그것도 자기 자신이었잖아. 성형했으면 성형한 거라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땐 여초 애들이 좀 주타겟팅이 아닐까 싶어. 남자들한테 사랑 많이 받으면 여자들은 싫어하더라. 요즘 너무 이렇게 막 떠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조금 노출이나 이제 좀 그런 그 워터밤에서 확 떠버렸기 때문에. 여자들이 잠자리 하고 있을 때 남자한테 듣고 싶은 말이래. 말보다는 신음이 낫다. 남자가 신음 소리 내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 남자가 신음 소리 내는 건 좀 역겹던데. 그 좋아? 라고 물어봐 주는 거. 근데 이거 너무 답정너 아니야? 그지? 좋아? 좋아! 라고 하겠지. 근데 이거 좋아도 대답을 잘해야지. 좋아? 좋아. 계속해. 야, 좋다. 너 좋니? 좋아. 너 좋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이거 별로 같아, 나는. 내가 여자가 아니지만. 나를 창년, 쌍년이라고 욕하는 거? 약간 뭐 그런 건가? 좀 그. 좀 거칠게 다루는 건가? 기분 나쁘지 않겠어? 하다가, 야, 이 쌍년아. 그러니까 이 창년, 쌍년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걸레 같은 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뭔가 좀 더 자극적이지 않나? 연인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펀치 라인? 이 창년, 쌍년은 좀 별로 같아. 좋았어. 개 같은 년도 괜찮지 않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거. 더럽다고 말하는 거. 몸에 대한 칭찬. 실제로는 못해도 그거 하고 싶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너 젖었어. 너무 좋아. 와 같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맛.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은데? 이런 거. 리뷰지, 리뷰. 리뷰 이벤트에다가 강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도 리뷰 이벤트 같이. 야, 좋다. 야, 이게 너무 좋네. 이게 정말? 야, 이 정도였어? 너 정말 대단한데? 야, 단골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착하다. 착하다는 뭐야? 좀, 너무 스윗한 멘트인데? 쌀 것 같아. 뭐 이런 건. 쌀 것 같아는 많이 하지. 다 하지 않을까, 아마. 쌀 것 같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쌀 것 같아. 같은데. 빼. 회전해. 회전해는 뭐야? 인천 마트에서 40대 흉기난동. 아휴, 씨발 지겹다. 아우, 나 너무 지겨워. 아우, 씨발 칼부림 진짜 개지겨워. 이 개새끼들 나이를 불문하고 이 씨발 세상에 불만 갖는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세상이 문제기도 해. 이거 팩트지. 이 저 새끼들이 행동이 잘못된 건 맞는데 저 새끼들한테 원인 제공을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한 이런 세상인 것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행동하면 지가 지는 거지 세상한테. 어. 트위치에서 누군가가 넘어왔다고. 누구신데? 어, 야무지시네.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만.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둘 다 인스타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인스타 프사로 하지 않는 경우.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다. 무관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남친이 쪽팔려서가 아닐까요? 그냥 여자 입장에서는 차이를 둔 거다. 전 남친은 마음에 들어서 올렸고 얘는 별로여서 안 올리고. 별론데 왜 사김? 말했지 여러분, 여자는 베타메일 앞에서 규칙을 내세우고 알파메일 앞에서 그 규칙을 다 깨부순다. 남자 입장에서 존나 자존심 상하지. 어, 엄청 자존심 상하지. 야, 너 왜 나 프사로 안 해놔? 야, 우리 아까 찍은 인생 네컷 사진 왜 넌 안 해놔? 이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걔 하남자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나는 사실 오히려 반대인데. 나를 올리는 게 싫은데. 어, 그래 사진도 안 찍음. 난 사진도 잘 안 찍어. 사겨도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입이 무거운지 안 가벼운지 막 그래서. 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얘기하더라고 항상. 그래서 말이 다 새어와. 어, 사귄다며 하면서. 족 같은 거 같아. 그런 좀 비밀을 좀 지켜주면 얼마나 좋냐. 근데 아무튼 뭐 프사로 안 올리는 이유는 잘생겨서, 능력 좋고 잘나가서, 사랑해서. 이 이유는 올리는 이유, 자랑하고 싶은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거는, 아니 안 올릴 거면 왜 사김? 난 그것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네. 어, 나야 뭐 좀 그런 그 좀 특수성 같은 게 있다면 뭐 솔직히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안 올릴 거면 왜 사김? 나 일단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뭐 맛있는 걸 못 먹으니까 똥 쓰레기라도 처먹는 거야? 약간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씨발 사귀는데 그걸 안 올려주면은 남자 입장에 자존심 존나 상할 텐데. 근데 그런 여자랑 사귀는 남자도 하남자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지. 내 인스타를 가족이 보고 친척들이 보고 하면 이제 말이 새어나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 하기 때문에 연애하는 걸로 인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주변인들이 어, 연애하는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할까봐 그럴 수도 있겠지. 예. 여자가 남자랑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술 먹으러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반찬 가져오고 나면서 슬금슬금 남자 옆자리로 가서 너무 취한 것 같아 하고 기대고. 오빠 나 어떻게 생각하네? 어떻게 생각해? 존나 티낸다. 어. 나 집에 데려다 줘. 오늘 쉬었다 가면 안 돼? 어. 척하면 척이겠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면은
장염 걸렸을 때 의사들이 정복죽만은 허용해주는 이유. 흰죽과 전복죽을 주로 추천한다. 영양분 때문이 아니라 시중에 파는 전복죽은 전복이 거의 없어서 흰죽이나 다를 바 없어서. 에이 말도 안 된 소리. 인간의 몸에 잘 맞는 음식이 뭘까?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을 구성한다. 자연식을 먹어라. 자연식이 뭐야? 농사, 곡물. 아암기무띠님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육류, 생선, 채소, 약간의 과일, 곡물. 생식을 먹으라는 거야? 바로 소세지 구워 먹어줄게. 바로 아질산화 나트륨 바로 섭취해줄게. 바로 구연산 처먹어줄게. 아반떼 앤 오너의 일상. 오빠 여섯 받을래요? 진짜 고맙다. 개처럼 지질하면 지줄게. 근데 이쁘냐? 당연하죠. 오빠 차 있다 그랬죠? 아반떼랬나? 아니 아반떼 N이야. 다른 거예요? 아 이거 현대에서 만든 고성능 버전 N이라는 건데 모터스포츠 세계에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 스릴과 감성적 재미를 추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레이스트랙에서도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본연의 자유를 재미를 일상에서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자동차야. 아, 네. 시발려가. 네? 오빠 밥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행이네. 내가 잘 아는 좋은 카페인데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왜 그래? 이거 오빠가 차 꾸민 거예요. 의자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아 내가 튜닝한 건 아니고 아반떼 N이라고 원래 이렇게 나오는 차야. 그렇구나. 아반떼인데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아반떼인데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띡! 내려 이 씨발년아. 네? 오빠 영화 시간 늦겠다. 얼른 가자. 아 그래 빨리 가자. 아니 이 새끼는 아반떼 엔터한데 씨발 여자를 이렇게 많이 만난다고? 오빠 저 차 뭐야? 뚜껑도 열려. 아 저거 저 200만원밖에 차이 안 나 내 거랑. 내 아반떼보다도 훨씬 느리지. 그럼 200보트에 저걸 사야지. 와 아반떼 N. 내가 아반떼엔 오우나라니. 시원하지? 짤식 많이 먹어. 난 너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불러. 내가 옛날 얘기 읽어줄게. 우리 평생 가자 아반떼엔. 오빠 병신이야 진짜? 이 씨발 닥쳐 씨발. 아, 남자한테 뒤지게 두드러 맞고. 죄송해요. 뭐지 왜 이렇게 진정이 안 되지? 아, 그 오빠 자꾸 생각나네. 아, 그 방법 있었지? 오빠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만났는데 기억하세요? 뭐냐? 잘 지내세요?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네 알겠어요. 사실 저번에 만났을 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어요. 그 돈이면 씨발 그랜저를 사겠다 이 병신아. 이야 묻지나 묻죠. 어? 3600짜리 아반떼라니 넌 뭐라든 될 새끼다. 왜 아무 말도 없냐? 뒤졌냐?
죽여버린다 씨발 년아. 족같은 새끼 너야 씨발. 아 시원해. 어우 고소와. 주소 깐다. 막 기다려. 펑 뒤졌다 이씨발. 뭐야 왜 이렇게 올라가. 모닝차주가 더 웃긴다. 번의 편 모닝차주의 일상. 어? 아반떼 N이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은 차인데 3천 그러니까 좀 그돈시의 영역이긴 하지. 그돈시. 어. 그 돈이면 씨발 이걸 사겠다. 그지? 어. 그래서 아반떼 N 가지고 얘기하는 거임. 판매량이 전세계 3위로 올라갔다는데?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은 전세계 4위래. 홀리. 도요타가 1위야? 일본차가 좋긴 좋지. 3위가 폴크스바겐, 폴스바겐, 폭스바겐. 그리고 5위가 머세디스 벤츠. 6위가 BMW, 7위가 테슬라, 나머진 몰라. 포드, 혼다. 혼다도 많이 타네. 미국 시장 점유율 4위. 싸서 그런 거 아님? 인도에서는 계속 떡상 중. 남태현의 근황. 마약 치료 재활 중. 이거 전에 봤던 거 아님? 수중에 얼마 있으세요? 수중에요? 돈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알바하려고요. 제 연예인 생활은 끝났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에, 재활도 하고요. 식당 가서 주방 일하려고요. 지금 빚이 많아져서 한 5억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입고 있는 티셔츠가 78만 6천원짜리라고? 그럴 수도 있지. 손에 이거 흑색종 같네. 내가 봐도 이거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님? 흑색종이 어떻게 여기에 났냐. 이거 잘못하면 피부암이라 그 암이라고 하던데. 아 일본 방사능 저 오염수 때문에 어 방류하는 것 때문에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이 입질의 추억님을 자꾸 찾는다. 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냥 딱 얘기하면 되지. 뭘로? 나도 뭘로? 하면 되지.
여성 징병 시 보일 전경. 그래요. 일진들인데 PC방 자리 뺏음.